Good luck to all of the Samsung Lions in the Olympics. You know, give it your best shot, but most importantly, enjoy your time. And, you know, you get to be in the Olympics. It's kind of a once-in-a-lifetime opportunity, so enjoy it. 올림픽에 출전하는 이제 승환 선배님, 민호 형, 제일이 형, 혜민이 형,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태인이, 네, 꼭 금메달로 영광을 또 재현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꼭 다치지 말고 좋은 결과 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가서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고 꼭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다치지 말고 금메달 꼭 땄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뭐 지금 잘해왔으니까 뭐 여기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좋은 성적 내고 오지 않을까요? 화이팅!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많이 안 좋고한데 그 대표팀 모든 선수들이 다 힘내주셔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격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태인이는 이미 올 시즌 10승도 하면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하던 대로만 자신 있게 잘 던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잘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메달 따고. 다치지 말고 부상 조심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조금이나마 팬들의 마음을 그렇지. 메달로 걸어주셨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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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화이팅! 일단 저희 선수들 KBO에서 가장 많은 선수들이 가고 그리고 또 그만큼 저희 삼성 라이온즈가 그만큼 KBO에서 큰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저희 절대 다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무탈이 잘 다녀와서 그리고 또 저희 다시 후반기 또 전력으로 한번 달려서 좋은 성적을 내고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많은 현장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응원하고 있으니 금빛 물결로 오세요. 저희는 좀 며칠 휴식을 할 수 있었는데 대표팀 선수들은 쉬지도 못하고 또 뭐 여러모로 지금 상황이 좀 부담감이 많이 클 텐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뭐 건강하게 경기 잘 치르는 거고 뭐 여기 선수들도 다 응원하고 있으니까 뭐 일단 제일 큰 건 그냥 건강인 것 같아요. 경기야 뭐 열심히 당연히 다들 하겠지만 건강하게 잘 치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일단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코로나가 더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하게 메달 따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좋은 성적 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Que le deseo éxito y que ganen, que sean campeones. 네, 꼭 금메달 따서 다시 한국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이렇게 대표로 삼성을 대표로 나가게 돼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저희 삼성 라이온즈 대표지만 또 더 크게는 저희 나라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는 거니까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꼭 금메달을 땄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평소 하던 대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그 이 국가대표니까 조금 그 책임감을 갖고 조금 그 희생한다는 팀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Yeah, the Olympics is a goal of a lifetime for any guy to play in. So to be able to play for your country in the games is, you know, something you dream about when you're a kid. So while you're out there, enjoy the moment, take pride in every second you're out there, and make sure you have fun. 뭐 힘든 상황에서 뭐 올림픽 개최하게 됐는데 뭐 나라를 대표해서 간 만큼 뭐 좋은 성적 거두고 올 거라고 뭐 믿고 있고 또 저희 팀 선수들 뭐 다른 팀 선수들 다 하나 돼서 꼭 좋은 성적으로 왔으면 좋겠고 제일이요? 예. 저도 뭐 안 나가봐서요. 자기 알아서 하고 오겠죠. 빨리 보고 싶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말할 사람이 없어요. 선배님들 잘 다녀오시고 꼭 좋은 성적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태인이도 잘하고 왔으면 좋겠고 혜민이 형도 다치지 마시고
네, 잘 하고 오셨으면 좋겠고. 네. 꼭 도쿄 올림픽 가서 이제 꼭 이제 금빛 메달 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아, 근데 부상 당하지 마시고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그냥 메달 금메달이면 좋겠지만 금메달이어야죠. 이왕 금메달 따야지. 네. 열심히 하시고 네, 부상 없이 무사히 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뭐 지금 몸 상태도 그렇고 준비는 잘 했고요. 또 선수들도 그렇고 지금 분위기도 괜찮아서 저도 뭐 이게 마지막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정말 또 선수들도 많이 이번에 왔잖아요. 그래서 원태인 선수 위해서라도 열심히 던질 생각입니다. 어때요?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우선 대한민국 대표로도 가고 또 삼성 라이온즈 대표로 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가서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메달을 따고 올 수 있도록 가서 잘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일단 대표로 뽑힌 게 너무 영광스럽고 기분 좋고 또 지금 동료들이랑 준비 잘 해가지고 몸 상태도 너무 좋고 내일 출국하는데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녀올게요. 뷰 이쁜 대로. 와. 여기 앉아서. 좋습니다. 여 얼굴 너무 주황빛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오케이. 일단은 올림픽 대표로 뽑힌 게 너무 좋고 이렇게 한 2주간 너무 좋은 선수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삼성을 대표로 하고 또 나라를 대표로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나라에 누가 되지 않고 또 삼성 대표라는 것에 누가 되지 않도록 가서 꼭 좋은 성적 거두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방이에요? 네. 네. 우와. 일부러 풍경 좋은 곳에 딱 앉았습니다. 네. 준비하느라고 고생 너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나라를 대표해서 나간 만큼 그만큼 책임감이 따른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즌보다 시즌에도 물론 집중하지만 더 집중하려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정말 더울 텐데 더위 조심하시고 네. 부상 없이 잘 뛰고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메달 끌고 가겠습니다.